사장님은 잘 계시죠? 지금 건물에서 경비 쓰고 있을 겁니다. 연기력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스카우트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이제 스카우트의 새 얼굴입니다. 김갑수 심사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하셨는데 이 세 명의 도전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나 또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선에 오른 우리 3인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예. 힘내세요. 와, 파이팅. 격려 감사합니다. 아트 디렉터이신 황준호 심사위원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지금은 꿈돌이 꿈순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T1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랑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괜찮으신데요. 그럼, 그럼 스카우트에 출연한 네. 이 학생들을 또 여기서 그 자리에서 또 따로 또 스카우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고. 네. 다들 기분 좋으시죠? 네. 네.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판정을 해주실 선배 판정단도 나와주셨어요. 네. 면접, 현장 평가를 통해 도전자들을 살핀 꿈의 기업 선배 판정단. 1점에서 4점까지 총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배 판정단은 과연 몇 점을 주었을지 궁금한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도전자가 37점으로 현재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선경 도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스카우트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오현석 도전자는 어때요?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역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아~ 지금 1등이라고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결선 과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후의 1인을 뽑게 될 결선 과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언제 재밌어요?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도 많고 네, 다른 네, 되게 신기해요. 한 낯선 남자 등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에다오 테마파크의 중국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간 아이템 및 공간 설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다 꿈이라고 할 줄 몰랐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슌이 어려워갖고.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꿈의 기업.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성공적인 디지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꿈의 기업에 걸맞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접목시켜 이 넓은 공간을 미래형 테마파크로 꾸미는 것이 이들의 결선 과제. 관광하며 즐기던 어제와 사뭇 달라진 도전자들의 모습.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은 어떤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중국의 문화와 환경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아이디어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눈에 비춰진 미래의 테마파크는 어떤 모습일까. 3인 3색
이들의 결선전.